네,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의 백만장자를 꿈꾸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단타장인 이제 전문가에서 앵커로 어제 또 새롭게 첫 데뷔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앵커님, 네. 어떠셨어요? 어제 첫 방송. MC 자리에서 해보니까. 이게 성공적 맞는 거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반응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제가 또 전문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을 잘 맞아요. 긁어드리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새로운 얼굴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출연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2부까지 2시간 동안 정말 쉼 없이 달려갈 거기 때문에 오늘의 또 상한가 도전주까지도 좋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꼼짝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로서도 오랜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지금도 같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 질문이 아주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우리 단타장인 앵커님의 활약도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나온 전문가님들을 어떤 이 시황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방송 도중에는 QR코드까지 나갈 겁니다. 그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전문가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또 방송에서 전문가의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방송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빠르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그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자리를 옮길 건데 예.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설전 함께 시작합니다. 예, 시작합니다. 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자리를 옮겨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 양쪽에 계시는 우리 두 전문가님들이 계셔서 오늘도 역시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출연해 주신 분과 그리고 오늘 새롭게 얼굴을 비춰주실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제가 오랜 시간 TV방송을 통해서 시청해온 전문가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중요한 주제 이 전문가님 두 분께 여쭤볼 건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컨터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인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도 계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어떻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어제 이 프로그램에서 첫 방송 이제 진행을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예, 뭐 어제 이제 처음 또 오랜만에 좀 뭐 인사를 좀 드렸는데 첫 방송 이제 어제 또 방송한 날 마침 좀 증시가 좀 괜찮게 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좀 쭉 타줘야 되는데 오늘 또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왔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시장 해외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같은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좀 상승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왜 좀 조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특히나 이제 조정준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로 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오늘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다카운터 전문가님 인사 만나봤고요.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전문가님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저도 TV방송 이데일리에서 정말 자주 뵀었거든요. 이번 주식설전에도 정말 풍부한 정보들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해주시면 많이 받아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주식설전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네,
전문가님은 오늘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 프로에서 그렇죠, 그렇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자기소개에 앞서서 우리 닥헌터 전문가님이 어제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기분이 다운되신 것 같아요. 우리 닥헌터 전문가님 기분을 올려주려면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번 주에도 이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 이데일리 우리 시청 고정으로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주식 썰전이라는 방송으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어떤 각종 중요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하고 또 우리 같이 나오신 전문가님이 잘 설명을 해드리면서 투자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은보화 같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시고 우리 주식 썰전 고정 시청하시는 거, 채널 고정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들의 출사표 어제에 이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로운 출사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오늘의 주요 쟁점,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 두 가지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미사일 발사 이슈가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북 이슈라든지 이 방산 이슈, 전쟁 이슈라는 것이 단발성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이게 좀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닥헌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어제 이제 그 러시아 핵 우려 관련을 해서 좀 말씀드렸던 게 뭐 불과 이제 하루 전인데 뭐 오늘 또 그렇죠. 이제 뭐 북한 리스크 관련성이 또 좀 나왔습니다. 뭐 일단 오늘 이제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제 뭐 대응 사격을 한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뭐 잘한 일이죠. 지금 이제 뭐 워낙에 뭐 여러 차례 좀 북한이 계속해서 좀 도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저항이 생기면서 좀 내성이 좀 생겼다. 예전 불과 한 5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고 하면은 모든 이제 뭐 방산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뭐 잦은 도발이 나오다 보니까 미사일 쏘더라도 방산주들이 사실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미사일 관련 도발들이 이런 시장에 다시 좀 적용이 돼서 급등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관련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좀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좀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어제 이제 뭐 미증시가 뭐 상당히 좀 올랐죠. 뭐 다우부터 해서 나스닥. 나스닥이 3.3%대, 다우존스 지수가 2.8%대, 또 두 지수 다 이제 3%대가 나왔는데 최근 이제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약간 이제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9월 달 한 달 내내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어느 정도 일부 추가적인 상승세를 어제 쭉 좀 이어가줬어야 되는데 오늘도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가 갭반등 나오면서 시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가 1.79%대 급등이 나오면서 2%대까지 이제 올려주는 모습인데 오늘 지금 이제 뭐 분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창 시작에 딱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U자형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온 듯하다가도 종가까지는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북한 관련한 리스크가 뭐 예전부터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쟁 관련 도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갭으로 떴다가 좀 조정 나와주는 모습이고 근데 이런 증시 장세 속에서도 급등이 나와준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산 관련주들, 빅텍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미사일 도발이 나왔으면 좀 급등세가 나와주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안 나오다가 지금 어제 오늘 어제 13%, 오늘 16%, 어제 오늘 거의 뭐 30% 가까운 급등세가 지금 10월 바로 지금 이제 첫째 거래 두 번째 거래일만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예전에 이제 해치 전략으로 흔히 취하는 이제 방산 관련주들로 시장 조정 나올 때도 좀 수익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닥헌터 전문가님께서 이 방산 관련된 이슈를 설명하시고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만하다, 한번 투자해 볼 법도 하다 말씀해 주셨고
빅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연이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트레이딩을 고려하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방산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방산 이슈라는 것이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이야기가 또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또 해칭 전략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위산업, 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할 때 조금 불안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 좀 해칭 전략을 가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올라가던 섹터와는 좀 상반되게 좀 반대 성향으로 좀 이제 올라가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좀 정상적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다가 특징적으로 이런 방산주들이 좀 급등 나왔을 때 사실 바로바로 좀 이제 붙어주기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두신 분들만이 좀 가능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제 야간 방송이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장마감 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제 눈으로만 이제 관망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장중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장주 공개 방송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서 실제적으로 좀 장중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좀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장중 공개 방송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야간 공개 방송이 있는 전문가님도 제가 또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네. 사실 좀 단기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가 네. 과거에는 이 대북 이슈라는 걸 그다지 길게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미중 갈등, 이게 이념의 갈등으로 세계화가 끊어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되진 않을까 우려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세계화가 좀 분열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형님으로 한 그쪽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또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국가와의 어떤 이제 대결 양상, 제2의 냉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실 사건이 필요를 하고 그것은 뭐 러시아의 어떤 진짜 핵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제2의 냉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 도발 이슈, 여기에 맞대응하는 우리 어떤 지대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슈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실험 성격의 북한의 그런 이제 미사일 발사였어요. 고각도로 좀 많이 쏴주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관점으로만 좀 했다면 이번에는 일본 열도 부분을 넘어가면서 직접 타격 용도 가능성으로 시험을 좀 했다라는 게 좀 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 역시 형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러시아가 뭐 핵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강한 언행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을 이제 쏘는 흐름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잘못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좀 표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발사에 대한 행동이나 사항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안보리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백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멘트를 이제 날려준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경고성 멘트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진짜 너희 뭐 핵 쏘고 공격하면 우리 미군하고 서방 국가들이 연합국가로 너희를 공격할 수 있어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북한 너희 진짜 옥죄일 수 있어. 또 지금 이제 중국이 이번 달 중반 후반부에 시진핑 4년임 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안정성을 원하거든요. 사실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하고 뭐 지금 러시아가 이랬다고 이제 대만이라든지 홍콩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있죠. 대만에 너희들도 혹시 또 근접 미사일을 또 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성 부분의 어떤 해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제2의 냉전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다. 왜 진짜 냉전이 시작된다면 정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현재에 내려와 있는 이 주가보다 더 심각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을 견뎌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 러시아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들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도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진짜 확전 전쟁이 만약에 터져버린다면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1년에 몇십 회씩 미사일을 쏴요. 뭐 탄도미사일을 쏘고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그게 올해에만 20여 차례 이상, 30여 차례 가까운 미사일이 이제 개수로 이제 쏴졌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도 다크헌터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게 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미칠 요소는 이제 아닐 거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해프닝으로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일정 기간 이상 동안에는 뭐 또 이런 리스크가 지정학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10월달 우리 증시 상승 축으로 좀 저는 전망하고 낙관하고 있거든요. 너무 단기 음봉에 겁먹지 마시고 10월 전체 기간의 전략을 잘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의 이 큰 그림 한번 내다볼 수 있었고, 제가 이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벌써 내용이 정말 풍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벌써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까지 주목해 주시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또 공개 방송 있으신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이 준비해온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서민들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일본마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흐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뭐 지금처럼 이제 경기도 뭐 굉장히 좀 안 좋은데 뭐 전기가스 요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와 또 바로 뭐 직행이 되는 부분이라 좀 네. 상당히 좀 많이 힘들죠. 뭐 주가는 박살나고 월급은 이제 뭐 동결에다가 뭐 전기가스 요금 기본적인 이런 이제 생활 요금 자체들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대로 좀 이제 포함되는 부분들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뭐 유가와 좀 많이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OPEC에서 이번에 이제 뭐 하루 최대 뭐 200만 배럴까지도 좀 늘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식에서 어떻게 이제 수익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스 요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가스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가 좀 나와주는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이제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당일 바로 단타에 좀 이제 이용을 좀 하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잠깐 뭐 차트 하나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었죠. 중앙에너비스. 보통 이제 유가 관련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S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은 8월 이제 중순쯤에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살짝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뭐 상한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3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좀 나와준 모습인데, 9월달 장세 자체가 한 달 내내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 오늘 급등이 17%가량 나오면서 21선 다시 한번 뚫어주는 모습인데,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은 이런 이제 중간 중간에 급등세가 갑자기 나와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전에 9시 반 30분 전에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급등세가 나오기 전에 좀 붙으면서 단타적으로 좀 손실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지금 시장에 좀 활용에 좀 영향을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이 이슈를 또 준비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한번 이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부분들이 인상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 물가 쪽으로 영향을 그렇죠. 좀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 CPI를 보셔도 아시듯이 지금 인플레 부분들을 좀 낮추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직접적으로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게 될 경우 자칫 CPI가 오히려 지금 하향되고 있는 수준에서 상향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될 경우에 인플레 부분을 어떤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우선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화면 부분들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두 달 연속 좀 낮아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월 달, 지금 9월 달 발표된 수치가 6%대를 넘어섰던 수치에서 5%대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10월부터 이제 가스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는 게 11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11월 부분에서 예측 수치보다 실제 수치가 높게 나오는 또는 6.0 이상 부분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어떤 CPI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금리를 인상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인플레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악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사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CPI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유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국내에서 산출해내는 물품 종목 수가 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500개에 대한 물품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총평가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품목들이 다 유류 관련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유류를 가지고 이용해서 만드는 상품들의 영향을 좀 많이 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플라스틱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비닐이라든지 실생활에서 거의 우리가 항상 접하는 뭐 이런 부분들 또 종이 위에 포장막을 한다라든지 이것도 다 유가를 이용해서 유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가의 증가폭 부분들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전기요금이 좀 인상되는 부분 자체는 CPI의 상승 전환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6%대의 재진입이 될 거냐 안 될까 여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다시 반등 전환을 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금 터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굳이 유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80달러대 한 중반 정도 부분에서 90달러대로 올라오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뭐 오펙의 원유 감산이라든지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화에도 다운되는 현상들이 어떤 금리 인상 효과를 갖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10월에 나오는 지표가 이제 11월의 지표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변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CPI의 어떤 6.0 이상 돌파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국내 물가를 올려서 우리나라에도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금리 인상 속에서도 가져올 수 있을 확률은 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와 관련돼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CPI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금역전차가 진행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어떻게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플레가 어떻게 잡히는지가 후행증시인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증시의 향방이 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지금 현재 이런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뭐 각가지 우리의 생필품 가격들 올라가는 것들
이 CPI와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진행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13일에 바로 발표되는 현재 미국의 CPI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의 출렁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CPI와 유가를 이제 중요시하게 보셔야 한다는 점, 다음 주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우리 나은 앵커님이 특징주 브리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나은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의 썰주 브리핑 나은 앵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앵커님, 오늘의 썰주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빅텍인데요.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어제 늦은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탄 사고가 발생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빅텍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9% 상승하며 6,25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잠시 후 이 빅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서울가스입니다. 러시아발 천연가스 공급 우려에 따른 관련주로 부각된 이후로 이 종목은 쉬지 않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종목은 무려 2020년부터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상승 탄력, 그 원동력은 무엇일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우리 전문가님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특징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기업입니다. 이 방산 이슈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빅텍 방산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슈,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린 가스 관련된 기업, 서울가스 관련주의 서울가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빅텍, 지금 현재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어제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상승세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빅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어제도 이제 뭐 러시아 핵 우려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치 전략으로 이런 좀 이제 방산 관련주들 좀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좀 이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오늘만 하더라도 좀 급등세가 나와주는 이제 모습인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북한이 뭐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듯이 뭐 워낙에 이제 발사를 뭐 툭하면 하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반응이 바로 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뭐 10월 달, 11월 달에 7차 핵실험 그런 우려감까지 있는 데다가 레이건호가 태평양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연합훈련 끝나고 이번에 또 동해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레이건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국에서도 이제 7대 함선에 들어갈 정도 굉장히 이제 큰 함선이라 뭐 이렇게 쉽게 오고 가고 이런 호가 아닌데 동해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뭐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방산주 하면 이제 방산주 3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빅텍이 대장격으로 좀 급등세가 나와주고 보통 2등주로 스펙코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요. 보통 3등에서 2등으로 한일단주랑 스펙코가 많이 바뀌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일단주가 3등주로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코보다 좀 더 급등세가 나오면서 한일단주가 이제 2등주 자리까지 좀 치고 갔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세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2등, 3등 대장격을 놓치면 2등이나 3등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쳐다보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하려면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을 해야 되는데 빅텍이 이제 대장주격으로 좀 나왔죠. 오늘 볼린저밴드 상단 라인 때 돌파가 나와주면서 기존에 이제 8월달 단기적인 고점세가 나왔습니다. 6,500대 뚫어주면서 지난 정고점 라인 때 6,580 라인 때 구하는 오늘 살짝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돌파가 나와주면서 지난 정고점을 뚫어주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이제 급등세가 나왔다. 어제 이제 그 핵실험 관련해가지고 이제 방사능 관련 우려감 때문에 같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빅텍 같은 경우에 추세가 완전히 지금 10월달에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9월달 한 달 내내 장세가 빠지면서 불과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저점을 갈아치우면서 저점을 갱신을 하던 종목입니다. 흑산병 이상 나오면서 계속해서 조정세가 나와주는 모습인데 갯바닥 나오고 21선 돌파가 나와주자마자 바로 급등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 어떻게 이제 좀 공략을 하셔야 되느냐. 보통 이제 분봉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5분봉 차트를 보시는 게 당일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 어제 라인 때 정고점 라인 때 있죠. 5,850 라인 때 돌파하는 구간 때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당일 이제 뭐 짧게 3~4%에서 많게는 이제 10% 가량의 수익대를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계좌가 빠진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시장을 관망을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당일 수익 실현하면서 기존에 좀 손실들을 좀 줄여 나가셔야지 나중 후에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충분히 그동안 헤지 전략을 통해서 현금을 좀 보유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 이제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좀 잡아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2등주, 3등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장주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수익률을 더 낮추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잃지 않기 위한 투자 전략이 더 큰 손실을 불러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닷컨터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장주를 잡아야 한다라는 점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지금 현재의 하락장 속에서 역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두 번째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서울가스라는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국내 가스값 인상, 전기값 인상을 하는데 서울가스면 국내 이제 가스 관련주니까. 가스 관련주니까요. 네, 가스값 인상이 이제 최대 수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혹시 이게 공기업인가요? 공기업이라기보다는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데 예. 공기업은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있다면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가스를 납품받아가지고 이제 지역 부분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가스라고 해서 서울 전 지역을 공급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부분적인 지역하고 뭐 경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급하는 그런 예. 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서울가스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다컨트 전문가님이 이제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서울가스가 가스 관련주 중에 가장 상승력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같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장주를 공략하는 데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장주가 있지만 아직 그 단기 이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승률이 제일 좋은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는데, 가스 관련주들은 뭐 가스값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다 같이 급등을 해 있다거나 같이 보통 흐름을 주는 현상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덜 오른 가스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오른 가스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가스의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일단 일봉을 지금 화면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보시면은 32만 9천 원 고점이 오늘 시가에 찍혔다가 장대음봉으로 마이너스까지 갔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냥 단기 분봉을 보더라도 이건 이제 무슨 신호입니까?
고점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승률을 보시면은 대장주가 맞아요. 지금 상반기 우리 증시가 계속 조정을 보이는데도 어떤 6월에 가스값 인상 기대 심리에 대한 그 원자재 이슈 기대 심리로도 올라갔었고 그 뒤에 주가가 제대로 변동성을 주지 못하는 시기에도 계속 끌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월봉선상으로 보시면은 사실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2020년도 21년부터를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200% 300%에 가까운 상승력이기 때문에 올해만 감안해도 이제 100% 정도의 상승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만약에 투자 대상으로 가스 관련주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뭐 조금 이따 제공될 추천주의 가스 관련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말고 좀 덜 올라간 보통 이런 게 이제 서울가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지역가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역마다 가스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런 애들이 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그 국내 큰 업체에서 제공을 받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아직 덜 올라간 지역가스 관련주를 차라리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이제 강북권 위주 쪽으로 한 11개 지역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일산, 김포라든지 뭐 이런 파주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좀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가스를 우리가 특징주로 알아본 거지만 이 종목 외에 다른 가스 관련주로 관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서울가스 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는 몰랐습니다.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수직 상승이라고 볼 법합니다. 지금같이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증시가 안 좋았는데 올해까지 이런 상승을 이어왔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여기에 후속주를 또 준비해 오셨다는 말이 저는 두 번째로 놀랍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개 방송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바로 종목 A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두 번째 날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처음으로 전문가님들이 이제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관리 총 5개 종목으로 전문가님들이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적풍 전문가님 지금 현재 다섯 종목 중에서 현대약품 6.4% 수익률 하루 만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크헌터 전문가님 코아시아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이후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오늘 종목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많이 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섯 종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제외하여야 하는 이런 좀 뼈아픈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 코아시아 종목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눌림목이 나왔어요. 이거는 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뭐 주가 흐름이 좀 예상대로 가주는 흐름입니다. 뭐 어제 이제 뭐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딱 이제 그 눌려줄 자리이기 때문에 7,000원대 초반대까지 딱 매수 가격을 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딱 그 가격대를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기동안의 이제 시장 하락과 이어서 눌림목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지개를 키면서 급등세가 좀 나아주는 이제 그름의 그 바로 목적 위치에 좀 있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뭐 어마어마한 좀 급등이 나왔죠.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뭐 20% 26%에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음봉세가 좀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은 장초 시장 갭으로 떴다가 계속해서 좀 조정세가 나와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존에 이제 뭐 7,100 이하에서 7,000대 사이대 매수를 걸어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또 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혹시 이제 뭐 가격 조정을 받아가지고 매수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도 좀 추가 매수를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코아시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인 목표가로 기존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8,000 라인대를 재돌파한다면은 정오점 라인대를 뚫으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 원까지도 지금 이제 단계 목표가를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라인대입니다. 그럼 7,000 라인대에서 만 원 돌파를 할 경우에 목표 수익률이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목표 수익률이 적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뭐 10월 한 달 동안 빠르게 좀 수익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8,000 지금 이제 기존 라인대 8,400에서 8,500 라인대 단기 정고점 라인대 있죠.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대응을 좀 하시면서 짧게 이제 수익 대응을 좀 하시거나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목표 수익률을 좀 키워서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 만 원까지도 뭐 올해 좀 여유 있게 좀 보셔도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어제 손절 라인대를 좀 짧게 잡아드렸었어요. 밴드 하단 위치하고 있는 이제 6,000 라인대 기존 단기 저점 라인대가 되겠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 좀 여유 있게 잡아가시면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닷컨터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 오늘 딱 목표한 가격대까지 눌림을 줬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전략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은 이제 종목이 추가적으로 오늘 새롭게 편입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종목을 편입하실지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게 수익 드리는 종목? 아, 수익 드리는 종목으로 보답하겠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계좌에, 기막힌 전략인데요. 네,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네. 최대한 발굴해 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특급 이슈를 이제 보유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별적인 단타 성격의 종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타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 개 정도 이전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린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추세 이슈를 통한 매매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상한 터미네이터 기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서 혹시 상한 터미네이터 기법 제가 보러 가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번 주에 다른 코너를 통해서 하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똑같은 이제 기법들도 다른 거를 매주 제시해드리면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걸.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얘기라든지 또 새로운 추천주 하나를 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 원하신다면은 시간 되신다면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그 무료방송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격도 기법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겸사겸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앵커님이 또 요청도 하셨으니까 150 기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오늘 바로 이 방송 이후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이 150기법 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대하는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은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오늘 도전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도전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도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계속해서 좀 이슈가 좀 되어주는 종목인데 뭐 사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올해 뭐 장세가 무너지면서 주식을 이제 좀 파이팅 있게 시작을 하셨다가 접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이데일리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의 계좌 상황이야 좀 안 좋을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점 좀 희망적인 메시지 좀 드리겠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한 종목은 바로 모바일 어플 라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수급 이슈가 되어졌던 종목이죠.
이번에 이제 그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모빌아이가 올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연내 가장 큰 이제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이제 42조 규모, 혹자는 뭐 60조 규모까지도 될 수도 있겠다 뭐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모빌아이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고, 오늘 이제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종목 같은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바로 이제 어제 좀 급등세가 한번 나와주고 오늘 눌려주는 모습, 내일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바로 다이렉트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기존에 이제 9월달 중간에 이제 4,200라인 때까지 전고 좀 단기 돌파가 나오면서 9월달 지수 자체가 꺾이면서 뭐 전체적으로 99%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약간의 가격 조정세가 나왔지만은 지수 빠진 거 대비해서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이번에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단타 관점을 좀 보시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위 상단 4,500 라인대보다 100원 높은 단기 목표가 4,600원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단 짧게 3,500원 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에 주가 움직일 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장중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를 하셔서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을 챙겨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500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 첫 출연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도전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가스 관련주라고 했고 국내 대표 가스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해외에서 가스류를 다 수입을 해서 국내 이런 지역 가스 부분에 공급을 해주는 핵심 실질 업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 인상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 가장 매출 증가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 개선 기대 심리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상 뭐 그런 부분 외에 여러 가지 수요 요소가 있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안 올라간 가스 관련주에 해당하는데 대표 핵심 국내 가스 관련주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쌍바닥을 잡고 있고 이제 막 5일선 탈환과 반등을 준비하고 오늘 조정장에도 마이너스가 안 나왔어요. 반등 의사가 분명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수익률은 또 너무 오버해서 높게 잡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주가로 잡되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 이번에 잡았던 게 3만 3천 원이거든요. 요거보다 100원 낮은 3만 2,9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2,900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바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의 공개 방송 준비해 주고 계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어떻게 입장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신 전문가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오늘 150기법도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앵커님, 네. 오늘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네, 이 포털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더 많은 투자 전략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까지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한 시간 힘차게 달렸는데요. 또 다음 2부를 위해서 잠시 쉬어가야겠죠, 앵커님? 네. 예. 이따 또 2부에 우리가 다시 인사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은 네. 여기까지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네. 안녕. 2부에서 뵙겠습니다.